가수 최성수 씨와 아내 박모 씨, 그리고 가수 인순이 씨 사이의 분쟁이 구설에 올랐습니다. 최성수 씨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일은 아니지만 아내가 이 사건에 연루되면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데요. 가족의 일로 고통받고 있는 스타들, 스포츠 한국 안진용 기자와 함께 소식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최성수 씨와 인순이 씨 사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현재로서는 최성수 씨 그리고 인순이 씨 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건은 아니고요. 최성수 씨 아내인 박모 씨 그리고 인순이 씨 간에 분쟁이 생긴 겁니다. 인순이 씨는 서울 흑석동 고급 빌라 신축 과정 중 수십억 원을 투자했으나 원금과 수익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11년 11월 아내 박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는데요.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자 재수사를 요구하며 서울고검에 항고했습니다. 이에 서울고검은 2012년 12월 박 씨를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지난달 21일 박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판결 직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예, 하지만 최성수 씨의 아내가 현재도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네, 맞습니다. 4일 오전 박 씨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인은 공식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이 자료를 통해서 일각에서 마치 인순이 씨에게 23억 원의 금전적 피해가 있는 것처럼 알려졌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박 씨는 물론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박 씨는 인순이 씨에게 투자 원금은 물론 고수익까지 모두 포함해 고가의 미술 작품 두 점을 대물변제하기로 했다며 1심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항소 후에 무죄임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최성수 씨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아내와 또 인순이 씨 사이의 일이네요. 맞습니다. 인순이 씨가 2011년 고소를 제기할 때는 이땐 분명 최성수 씨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시 기각이 됐는데요. 이후 서울고검에 항고하는 과정에서 박 씨와 인순이 씨 간 양자 간 소송으로 된 거죠. 하지만 박 씨가 최성수 씨의 아내이기 때문에 최성수라는 이름이 거듭 거론되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예, 또 최근에는 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슈퍼주니어의 이특 씨, 이 가족사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을 받았었죠. 네, 지난달 6일이었는데요. 슈퍼주니어 멤버 이특 씨가 아버지와 조부모를 한꺼번에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연예병사제도 폐지로 힘든 시기를 겪었던 이특 씨의 아픔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한데 위로를 받아야 할 이특 씨에게 이상하게 불똥이 튀었습니다. 조부모가 치매를 앓고 있었고 아버지가 사업 실패 후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특 씨의 부양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특 씨의 부모는 이미 십수년 전 이혼한 후 이특 씨는 어머니와 함께 살며 사실상 가장 노릇을 해왔습니다. 아버지와는 교류가 많지 않았고 더욱이 2012년 입대한 후에는 사실상 소식이 끊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부모가 치매를 앓고 있었다는 건 역시 알 수가 없었는데요. 이에 대해 이특 씨의 측근은 슈퍼주니어를 활동하기 전 부모가 이혼해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이특은 어머니를 모시며 열심히 살아왔다. 그런데 이번 일이 알려진 후 마치 힘들게 살고 있는 아버지를 모른 채한 것처럼 비춰져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특 씨좀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 좀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배우 차승원 씨가요, 또 아들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면서 힘든 시간을 겪었죠. 네, 차승원 씨 아들인 찬호아 씨가 지난해 중순 고등학생인 K 모양을 감금 후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피소돼 조사를 받았는데요. 성폭행 사건은 고소인이 소를 취하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아버지인 차승원 씨가 치른 대가는 컸습니다. 2011년 드라마 최고의 사랑 출연 이후 공백기를 갔던 차승원 씨는 영화 하이힐의 출연을 이미 마쳤지만 대중의 반응을 살피느라 아직 개봉 시기조차 잡지 못하고 영화 홍보도 역시 되도록 자제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차승원 씨는 배우 차승원이기 이전에 훌륭하지 못한 아버지로서 먼저 가슴 깊이 사죄드린다며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가정사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스타 하면 가수 장윤정 씨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장윤정 씨는 지난해 6월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결혼 두달 전부터 모친 육모 씨 그리고 남동생과 재산 탕진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빚었는데요. 이후 장윤정 씨 안티블로거인 송모 씨가 어머니의 지인을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이유로 장윤정 씨를 고발한 데 이어 자신의 블로그에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이 사건은 막장으로 치달았습니다. 결국 조사 결과 장윤정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송 씨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구속되면서 장윤정 씨를 향한 의혹은 사그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고통은 모두 장윤정 씨가 직접 감수해야 됐죠.
이게 뭐 각각의 경우마다 조금씩 사연은 다릅니다만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가족의 잘못인데 스타들이 그 책임까지 져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연예 기획사 관계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연예인으로 살기는 참 힘들다고 입을 모으곤 합니다. 네. 유독 한국에서 활동하는 연예인들에게 금기 사항이 많기 때문인데요. 범법행위는 물론이거니와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인 SNS에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더 힘든 건 주변을 챙기는 건데요. 스스로는 통제가 가능하지만 가족이나 지인들의 행복까지 일일이 챙길 수는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이미지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은 직간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또 일각에서는요. 미디어의 보도 행태, 미디어의 잘못을 지적하는 목소리들도 높습니다. 네, 아무래도 언론 매체가 많아지면서 과당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 사이 언론 윤리는 점점 붕괴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취재의 경우 사진 공동 취재단을 구성해 유족들의 아픔을 가중시키는 것을 삼가자는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가슴 아픈 개인사를 다루는 언론 매체들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네, 일거수 일투족이 화제를 모으는 스타들답게 가족과 관련된 일까지 대중의 관심사가 되곤 하죠. 하지만 스타일 때와 또 한 가족의 일원일 때의 모습은 분리를 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한국 안진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